셜록 홈즈가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요? 19세기 말 영국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 비명 소리가 하늘을 가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잭 더 리퍼 사건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법의학을 배운 코난 도일은 경찰의 수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실제 현실을 바꿔왔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범죄수사의 모습을 갖추게 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 시간이 지나서 공연이 이루어지면 주연을 맡아서 우리 앞에 공연을 해주실 분이 계시죠. 대단한 분이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뮤지컬 배우 송용진 배우,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로써 셜록 홈즈의 인생을 200번 살게 되는 예, 뮤지컬 배우 송용진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만 온 게 아니고요. 나머지 두 분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도현 씨 그리고 안재모 씨, 여러분 큰 박수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한 분 모실 분이 있습니다. 노우석 연출님,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셜록 홈즈 뮤지컬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제 시즌제 뮤지컬로 계획이 됐고요. 시즌 1 앤더슨가의 비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이 공연은 그 미스테리 추리물이라는 장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2는 스릴러, 현재 작업 중인 시즌 3는 이제 루팡이라는 프랑스의 대도를 데리고 와서 셜록 홈즈와 만나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뮤지컬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웬만한 건 거의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 셜록 홈즈 뮤지컬도 그냥 그런 뮤지컬이겠거니 춤과 노래와 셜록 홈즈 테마에다가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갔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리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반전과 미스테리 흐름, 이런 것들이 대단했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제 프로파일러가 보는 셜록 홈즈 다른 매체들, 뭐 영화나 드라마들 어떻게 보시나요? 셜록 홈즈 소설 속의 모습은 소시오패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실제의 소설 속 원작 속의 셜록 홈즈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영국 BBC의 그 셜록, 정말 현대의 셜록 홈즈가 살았다면 어땠을까?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명령기를 통해서 소시오패스적 성격을 가진 범죄 수사와 추리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의 그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롤 모델로 삼았던 그 셜록 홈즈의 모습은 80년대 나왔던 그 셜록 홈즈 시리즈가 있어요. 드라마 셜록 홈즈.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많이 카피를 하고 괴짜지만 또 멋있을 땐 정말 멋있고, 그래서 그 간극이 엄청 커요. 우리 나머지 두 분 또 셜록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역대의 그 명 배우분들께서 다 하셨던 셜록 홈즈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자신의 홈즈로 만드신 송용진 홈즈님을 모델로 했고요. 철저하게 송용진화, 송용진 따라가기로 시작한 셜록 인생 3년이고요.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저한테는 송용진 배우님이나 김대현 배우님과는 다른 홈즈를 요구를 하셨어요. 멋있어야 된다. 좋겠다. 근데 물론 뭐 셜록 홈즈의 어떤 그 캐릭터라는 게 있긴 하지만 무대 위에서 관객분들과 같이 즐겁게 웃을 수도 있고 같이 호흡하는데 좀 더 동기화되기 위해서 점점점 변화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소설 속의 셜록 홈즈와 나는 이거는 정말 닮은 것 같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게 참 닮았어요. 관심 없는 거에선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막 전문적으로 파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관심 없는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무지하죠. 도현 씨는 어때요? 예, 그거 다 받고 지루한 거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이제 출이나 어떤 일이 생겼었을 때 막 너무너무 막 아이같이 신나고 그런 거 없을 때는 저도 정말 못 견디거든요.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 맞아요. 사이코패스 여부를 검사하는 것 중 하나가요. 사전 정보 없이 방 안에 넣어놔요. 사이코패스는 1분을 못 견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하고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새로운 거에 자꾸 도전을 하고 뭔가를 찾고 추리하고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추리를 하게 되고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실제 그 현장과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 프로파일러의 세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실제 범죄 수사는 대단히 지루합니다. CCTV 분석이만 소요되는 시간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화면만 보고 이게 뭐 200시간, 300시간 넘어가거든요. 인근에서
휴대전화 통화한 모든 사람들 한 3만 4만 명 나올걸요? 그 사람의 신원 다 추적해야 되고 가서 만나봐야 돼요. 드라마 속에서 보는 것처럼 재밌지 않거든요. 그래도 드라마나 영화나 뮤지컬에서 멋지게 그려주시니까 나도 CSI 할래요, 나도 프로파일러 할래요, 나도 형사 할래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마워하고 있죠. 프로파일링을 제대로 해서 있는 증거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내세우느냐가 유무죄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시대가 계속 열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수고하신 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 여러분들 공연과 함께 따뜻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